금메달, 농구, 힙합, 그리고 50주년. 무슨 신발인지 알겠어? 픽서비스 퓨마 스웨이드 편. 스웨이드는 출시되자마자 올림픽 200m 유산 경기에서 20초의 벽을 넘으며 금메달을 딴 신발이야. 스포츠에서 얻은 스웨이드 앵키가 운동장을 넘어 거리의 스타일을 매료시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. NBA 명예의 전당에 허락된 농구선수 월트 프라이저는 그 실력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콘으로도 유명했는데, 그는 코트 안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스웨이드를 즐겨 신곤 했어. 왜냐고? 어디에 신어도 폼나는 디자인이잖아. 또한 스웨이드는 힙합의 탄생과 함께해 많은 영향을 주며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지. 힙합의 시작을 함께했던 비보이와 래퍼라면 스웨이드 한 번쯤 다 신어봤을걸? 그 헤리티지와 함께 더 가벼워지고 편해진 지금의 스웨이드는 허슬러들의 아이콘으로서 여전히 거리에서 활약 중이야. 빅션 같은 친구들과 함께 말이야. 50주년을 맞이한 푸마의 전설적인 아이콘 스웨이드. 그 시작은 비보이 스웨이드부터야. 앞으로 어떤 콜라보가 나올지 기대해.